데뷔 아 컴백 전부터 에이티니 분들이 사실 우리 8명에서 1위 하는 모습 너무 보고 싶잖아요. 진짜 막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 그거 뭐라 하죠? 이렇게 막 스밍? 예, 네, 막 스밍도 해주시고 모아서 이렇게 맞아. 해주시고 막 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희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목을 고마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노력해준 에이티니한테 축하한다고. 진짜 우리 에이티니한테 더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빌보드에 들어갔죠. 내가 그렇게 말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맨날 맞아요. 꿈으로만 얘기하던 얼마나 고생해 주셨을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AT 덕분이고 다음 멤버들 너무 고생한 거 알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모른다. 그러면 우리 깔끔하게 종목부터 예. 한 마디씩 쫙 하고서 사실 AT 분들께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이제 또 뭐 아쉬울 수 있겠지만 다음 스케줄 네, 다음 스케줄 넘어가기 전에 네. 그래도 뭐 1등 했으니까 이렇게 보고 싶어서 잠깐 왔는데 뭔가 길게는 못한 자다는 점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종훈부터 한마디씩 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우리 에이티는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 엔딩 끝나네. 아 진짜 재밌었어 엔딩. 이라고 기억 잃은 거야? 아, 저 형들 보면서 얘기할게. 아, 보니까 기억을 잃네. 아, 야, 잠깐만. 아, 지금 머리가 띠. 내가 headache. 그 다음 장면은 띠. I have headache. 네, 유행 headache. 일단, 정말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위까지 만들어주신 길을 이렇게 싹 해주신 AT분들에게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되게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정말 많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되게 꾹 참고 이렇게 잘 이끌어서 좋은 앨범으로 완성을 하게 딱 해준 모든 분들과 지금 멤버들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이제부터 아직 시작이니까 이제 더욱더 항상 멋진 무대랑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 보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신 분들 저희 힘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멤버들 다 같이 정말 많은 시청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저희 도움을 주시고 다 같이 고생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상을 받을 수 있고 AT가 빌보드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오로지 AT분들 덕분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AT의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자고. 네, 이렇게 오랜만에 상을 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기쁜데 이게 전부 다 에이티니 덕분이고 저희 에이티즈가 또 열심히 한 만큼 에이티니가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받는 상인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성인기가 되겠습니다. 예스! 아 진짜 에이티니가 에이티니라서 자부심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진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에이티니 믿고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멋있는 무대, 더 퀄리티 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더 좋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와 정말 에이티니가 이렇게 정말 큰 영광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쁘고 에이티니 멤버도 너무 고생했고 또 이렇게 에이티니 분들이 항상 꽃길만 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에이티니와 같이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에이티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꼭 좋겠고 그래서 너무너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고맙고 많이 사랑합니다. 네, 일단 우리 에이티니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우리 에이티니가 언제나 저희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열심히 저희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우리 에이티니 믿고 끝까지 따라갈 거니까 항상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에이티니. 네. 일단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이제 에이티니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에이티니가 에이티니여서 너무 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우리 에이티니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에이티즈도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선 앞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컴백하고 그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막 결과가 중요 물론 결과 중요하지만
그냥 저희 에이티니가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죠. 요즘에 그러니까 에이티니 분들이 사실 또 되게 노력해 주시는 걸 노력해 주시고 막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걸 알다 보니까 맞아. 뭔가 이런 결과가 안 보였을 때 에이티니 분들 스스로도 좀 저희에게 되게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다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제도 사실 저희도 연휴 기간에 듣긴 했지만 빌보드 200에도 저희가 이제 입성을 했고 이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저희가 항상 꿈이 뭐예요? 할 때 대답하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이걸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에이티니 분들께 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에이티시가 되고 싶고 오늘 어쨌든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에이티니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되는데 그 좋은 좀 소식이 이렇게 있어서 에이티니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덜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또 다행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연휴 마무리 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자보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죠. 예, 이제 시작이니까 에이티니 분들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또 무대에서 저희가 어떻게 또 하나씩 더 보여드릴지 모르니까 저희가 네.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마무리를 네. 같이 에이티니스만큼 크게 하는 건데 에이티니 분들도 지금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오늘만큼은 육성으로 집에 계시다면 에이맥스 언니가 같이 해주시는 것도 볼.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둘, 셋 크게 할게요. 예. 자, 우리도 크게 해야 돼요. 예. 에이티니 감사합니다. 둘, 셋. 에이맥스 언니! 이쯤 되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인사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딱 끊어야 돼. 오케이 그럼 다 같이 에이티니 안녕. 대장 브라보. 저것까지 나가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자 할게요.